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애동제자가 봤을 때 네. 2020년 이제 하반기죠. 네. 7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좀 대박나는 띠. 대박나. 탑3. 탑3. 딱 탑3. 네. 딱 탑3까지만 하시죠. 알았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소띠, 호랑이띠, 원숭이띠가 있어요. 네. 근데 소띠 같은 경우는 제가 넣은 이유가 지금 길게는 4-5년, 짧게는 2-3년 동안은 일단은 아니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이별대로도 틀리고요. 띠는 같지만 나이별대로 약간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걸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띠 같은 경우는 4-5년이나 짧게는 2-3년 동안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올해 후반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는 그거를 조금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의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요거는 이제 대박나는 띠 탑3에 넣었어요. 소띠는 많은 소띠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소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어쨌든 내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운 자체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좋은 부분도 있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을 지금 아까 24살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24살은 일단 조금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나이가 이제 36살. 36살 같은 경우는 뭘 하다가도 중간에 끊겨 버려요. 나버려요. 나버려서 이게 지금 이제 진행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모아놨다가도 누가 자꾸 달래. 그래서 돈이 자꾸 나가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소띠 중에서는 24살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건강,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다들 나이도 있고 사주팔자도 다 틀리기 때문에 통틀어서 보면 일단은 24살은 조금 건강을 좀 챙겨주시고 36살 같은 경우도 금전적인 문제에 너무 조금 매달리지 마시고 내년 가면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을 한시름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탑2? 호랑이띠. 호랑이띠. 호랑이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기가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럼 무조건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직진. 직진.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먹으니까 고하니까 직진하세요. 먹으니까 고. 그리고 이동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고하니까 이동해도 돼요. 이동하시고 대신에 조금 말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필요 없는 말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보고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말 조심을 좀 하는 거. 아니면은 약간 조금 불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호랑이띠 분들은 좀 올해 하반기에 좀 구상하고 있던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고. 고. 그래도 선생님 그 고하기 전에 선생님께 자세하게 좀 한번 좀 여쭤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셔도 되니까 늦은 시간에 상담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세요. 네. 다음 탑3. 탑3요? 그 다음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재혼운이나 결혼운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재혼 지금 조금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좀 계획하시면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혼이랑 뭐 이런 게 이런 쪽으로 좀 원숭이띠 분들은? 네. 추진하실 때 올해 추진을 하시고 내년에 결혼하면 더 좋아요. 대신에 이게 결혼하기 전에도 준비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조금 준비를 추진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그 기운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추진하시고 내년에 결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신령님들한테 여쭤봤는데 결혼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결혼도 중요했지만 약간 돈도 중요하잖아요. 머니. 머니. 돈으로 봤을 때 원숭이띠 좀 괜찮을까요? 돈이요? 돈은 차라리 호랑이띠가 난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호랑이띠보다 나래다? 왜냐하면 호랑이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아라고 했으니까 호랑이띠가 더 난 것 같아요. 호랑이띠가 더 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뽑아주신 이제 소띠, 호랑이띠, 원숭이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탑3를 뽑기는 뽑았는데 네. 제일 마음 아픈 건 일단 소띠예요. 소띠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뽑은 이유는 앞으로 내년에 잘 되라고 제가 탑3에 놓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신당에 이제 점사 보러 오시는 분들이 소띠가 많으셨는데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내년에 괜찮으니까 일단 올해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올해 조금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내년부터 조금 힘내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할 걸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진짜 좀 졸려 보이시는데. 졸려요? 아, 저기요. 아, 눈을 더 크게 떠야 돼. 졸리신 건 아니시죠? 아,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떻게